44번 국도를 타고 달리면 만날 수 있는 강원도 인제군의 명소들. 이 아름다운 여행지를 우리만 알고 있으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발벗고 나섰습니다. 인제 가라! 수도권 시민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미시령 힐링 가도를 알리는 인제군의 힐링 홍보대사들. 특별한 여행지를 찾고 있다면 인제로 조선시대에 숨결이 살아 숨쉬는 수원행궁.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문화재이자 수원시민들의 쉼터가 되고 있는 이곳에 단체로 여행이라도 온 건지 유니폼을 맞춰 입고 모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곳은 수원행궁이에요. 오늘도 활기차고 열심히 웃으면서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네. 네. 뭔가 특별한 임무를 띠고 모인 것 같은데 다들 뭘 준비하나 했더니 아하, 인제군 홍보단이었군요. 와, 먼 길 왔다. 전국 최초로 발달장애인이 주축이 된 홍보단은 저희 인제군 발달장애인 홍보단이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 크게 의미를 두었고요. 그다음에 우리 발달장애인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한 걸음 다가갈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런 취지에서 저희 홍보단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지난 5월 발대식을 갖고 매달 전국 각지를 순회하며 인제군을 홍보하고 있는 미시령 힐링가도 발달장애인 홍보단. 제주도, 경상북도, 충청남도, 경기도 안 가는 곳이 없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화합 역시 이들의 목표. 드디어 받으세요. 오늘은 수원 시민들에게 열심히 홍보를 해볼까나. 선물로 인제 특산물인 오미자 음료와 각종 기념품을 챙깁니다. 어찌나 빨리 나눠주고 싶은지 다들 마음이 급한 모양. 네, 부채랑 볼펜이에요. 여기 보시면 인제군 명소가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이거 보시고 놀러 오시라고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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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가가 열심히 미시령 힐링 가도를 홍보하는 단원들. 그런데 발달장애인 단원들은 자신들이 홍보하는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을까요? 저희 친구들은 또 인제 뭐 백담사, 자작나무숲, 인제 스피디움 같은데 인제 군의 그 주요 명소를 이렇게 견학하면서 방문해가지고요. 다 사전에 교육을 다 마친 상태고요. 그러면서 저희들도 같이 인제군에 대해서 더 한층 더 깊게 이렇게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적극적인 홍보활동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인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이거 뭐 이렇게 해주면 안 되는 거야? 많이 드세요. 홍장 갈라 그래. 그럼 이제 결단 다 거쳐간다고 하더라고. 다가 어려울 텐데 다가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 하는 것보다 더 감명 깊게 봤어요. 인제군에서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홍보한다는 것을 참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글로벌 홍보까지. 저기 알아들으셨나요?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재밌고 많은 사람들이 놀러면 좋겠고 많이 인제 많이 놀러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네. 이번엔 경기도 안산시로 이동합니다. 인제군보다 무려 20배 넘는 인구가 밀집된 대도시. 분들한테 큰 소리로 자신감 있게 그래서 열심히 하시고.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인제 가라! 대도시 번화가이기 때문인지 보다 비장한 마음으로 홍보 활동을 시작하는 단원들. 용기를 내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향해 다가가 보는데요. 아무래도 수원 행궁에서 하는 분위기가 많이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강원도 인제에 놀러 오셨는데 다들 갈 길이 바빠서 그런지 쉽게 선물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죽지 않는 단원들. 저희 친구들이 또 이렇게 밖에 나와서 사람들 만나는 걸 많이 좋아해서요. 네, 크게 뭐 어렵진 않아요.
물론 다 받아가시면 좋겠지만 또 바쁘신 분들은 안 받아가시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저희는 또 인재군을 알리는 게 목적이니까 기쁘게 받아가시는 분들을 생각하면서 저희도 기쁘게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때 홍보단을 반가워하는 한 시민을 만났습니다. 노인네가 인제에서 저기 오래 생활했어요. 옛날에 저태랑 전에 아, 네. 거기 서활이라는 데서 진생을 오래 했기 때문에 네네네. 오늘 처음 보는 사이인데 사진까지 저희 지금 네, 발달장애인 친구들 저희 사회적응 훈련 겸 아 그래요? 나왔거든요. 네네. 저 지금 아들이 발달장애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복지관 가갖고 거기 이제 다닐 수 있는 상담하고 좀 가는 거예요. 아, 우리 홍보단의 활동이 남일 같지 않았던 겁니다. 아들을 보는 것 같아 안쓰럽기도 하고 열심히 사회 활동하는 모습이 기특하기도 하고 반가우면서도 좀 마음이 좀 그렇죠. 사실 반가우면서도 어렵지만 열심히 해서 사회에 적응하면서 자립만 했으면 더 바랄 게 없겠습니다. 어차피 부모하고 영원히 같이 못 사니까 가장 발달장애 아 가진 부모가 가장 큰 걱정이 이제 그거니까요. 홍보단의 활동을 지켜보던 인근 상가의 사장님도 감명받았는지 단원들에게 다가와 한 명씩 악수를 청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는 거겠죠. 그런데 유휴히 갈 길 가시나 했더니 고생한다고 음료수 선물까지 사다 줍니다. 우와, 사장님 최고. 그냥 활발하게 사는 게 좋죠. 보기가 좋죠. 또 움직여야 되고 많이 또 건강해지려면 정신과 마음이 최고 아니겠어요? 오늘 마음이 좀 와가지고 좀 같이 얘기도 나눌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언제나 힘내시고요. 울컥하네요. 예. 특별한 또 사연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저희 아들이 장애인이에요. 그래서 잘 살고 있어요. 아드님 많이 보고 싶으세요? 예. 아들한테 한마디 좀 해주시다면 언제나 힘내라 화이팅! 묵직하게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저희를 같은 입장에서 부러워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제 많은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저희 친구들은 다른 지역이나 이런 다른 지역의 발달장애인들보다는 그래도 조금 혜택을 받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매일 발달장애인들 보고 있고 부모님들도 가끔 만나고 하다 보니까 저런 분들 봐도 아무래도 마음을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자, 다들 오전부터 홍보하느라 수고 많았어요. 달콤한 음료 한 잔씩 하면서 잠시 쉬어갈까요? 발달장애인 단원들에겐 이렇게 카페에서 음료를 즐기는 순간조차 사회 적응 훈련의 일환. 이들에게 홍보 활동은 특별한 여행이기도 합니다. 가장 기억에 남았던 장소가 있다면? 장소가 있다면 제주도요. 왜? 제주도에 사람들이 뭐 그렇게 뭐 어디 가든 많아서 그 근처에 몰려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준다고 하는 게 자체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우리 MBC 카메라는 아닌데 대체 누구시죠? 아까부터 졸졸 따라다니는 걸 보니 혹시 파파라치? 사실 이들은 홍보단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해 온라인으로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고생도 하고 즐거운 일도 같이 하다 보니까 되게 동료애가 많이 생겨가지고 지금은 되게 가족 같아요. 인재군을 많이 알리는 길이 돼서 제가 그 모습을 이쁘게 멋있게 담아서 기록으로 남기고 싶습니다. 고향을 알리면서 나 자신을 찾아가는 단원들. 정말 많은 응원과 정말 많은 격려를 해주십니다. 근데 종종 많지는 않습니다. 종종 몇몇 분께서 좀 다른 시각으로 저희 친구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있습니다. 저희 발달장애인들도 비장애인과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저희 인재군 홍보단을 만나시게 되면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 사람들한테 홍보를 더 많이 나눠주고 싶어요. 그다음에 많이 만나서 너무 좋아요. 다음에는 더욱 열심히 더 하겠습니다. 앞으로 인재군을 많이 알리고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화이팅! 더욱 아름다운 길! 이시랑 힐링 가도록 놀러오세요!